어제가 이태원 참사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. 한 어머님이 딸의 제사를 지내고 100일 추모제에 오셨다고 했습니다. 딸 영정 앞에 어머니가 분향을 하다가 숨이 막혀갔습니다. 쓰러졌습니다. 제가 딸 제사를 지내고 와야 합니까? 그리고 제가 딸 앞에 이렇게 국화꽃을 놓아야 합니까? 라며 울부짖었습니다. 대한민국 모두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. 분향소를 서울시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개고장을 보냅니다. 법행정대집행개고장을 보내서 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지만 오세훈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. 모든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. 오늘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혹시 잊으셨을까 해서 오세훈이 엉엉 울었습니다.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모든 행정력을 다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100일이 되고 나서 오세훈은 180도로 변했습니다. 우리 유족들의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아는 오세훈이 이 정도는 아닌데 도대체 뒤에 뭐가 있는 걸까?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? 생각합니다.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더 이상 분향소 설치 못하게 하세요 라고 혹시 얘기한 건 아닐까? 뒤에 천공이 이게 또다시 분향소가 만들어지면 큰일 나요 라고 한 것은 아닐까? 자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정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했는지 오세훈 시장 이렇게까지 잔인했는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. 그날 이태원 주변에는 서울시의 홍보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고 그래서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피난해 오듯이 내려오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 중에 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질서 유지를 하는 게 오세훈 시장의 역할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뭐 했습니까? 출장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다가 돌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이제는 철거하겠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더 이상 잔인해지지 말라고 요구하겠습니다. 아니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잔인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족이 이야기하셨습니다. 국화꽃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카네이션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.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는 이 유족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 국가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세훈은 공공복리를 이야기하는데요. 거기에 이렇게 또 헌법엔 되어 있습니다.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공공복리는 이 분향소를 국화꽃과 카네이션을 더 놓고 설치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향하고 위로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세훈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을 경고합니다.